약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파워플레이를 얻었다.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 저기요. 이제 그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린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운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저격총을 얻었어요. 그리고 PvP에서 조금 사용한 다음에 이 스나이퍼가 아마 데스티니 가디언스의 제일 좋은 스나이퍼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먼 미래로 여행 갑시다. 먼 미래는 적응형 프레임 에너지 무기입니다. 줌이 45이고요. 그리고 저한테 있는 버전은 방치 탄저 강선, 전술 탕창, 빠른 무장과 초탄 사격으로 드랍됐어요. 빠른 무장과 초탄 사격의 조합이 완벽합니다. 스냅샷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저격총 조준 지원 기준 부품을 한 개 설치하면 빠른 무장이 거의 스냅샷 같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르신다면 이번 시즌의 유물에 조준 기준 부품이 있어요. 비용이 낮아서 두 개를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이 스나이퍼가 전장에서 드랍될 수 있고 헬렘의 분광 조정기에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엔그램으로 쉽게 파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퍽을 확인해 봅시다. PvP에서 사거리가 제일 중요해요. 사거리가 높을수록 조준 지원이 높아지니까요. 그런데도 풀부어보다 소구경을 보네요. 풀부어의 스태시 너프가 싫으니까요. 다른 퍽은 정밀탄, 빠른 무장과 초탄 사격. 끝! 완벽해요. PvP에서 딴 것이 필요가 없어요. PvE에는 적응형 프레임 대신 공격적 프레임 스나이퍼가 훨씬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PvP에서 드랍될 수 있는 얼어붙은 궤도. 그럼 여러분 좋은 주말을 보내세요. 구독자가 아니라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에 이 무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시고요. 다음에 봐요.